이제 3구 대선을 통해서 이제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제 4.15 총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정선거 관련 점검물이 나올 때는 막 그래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공무원들이니까 막그 가운데 이제 아주 소수만 관여가 되었을 것이다. 대다수의 선관위 공무원들은 뭐 관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3구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거의 바닥의 지역 선관위 수준까지 협조 내지 동조 협력 부역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아마 정규직이 아마 2,900명 정도로 이제 언론에 발표가 되는데 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호루라기를 부르는 내부 고발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알려질 건데, 어차피 밝혀질 건데,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는 너무나 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현 변호사님은 그런 그 변호사 업무를 오래 해오셨으니까 범죄자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예상을 하고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처벌은 제 생각에는 정말 극형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취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형이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투표 그 벽보 훼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벽보 예. 훼손도 경찰 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그 직원이 하면은 형이 더 중합니다. 중하구나. 가중처벌이 네. 되구나.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이 직원이 그냥 사소한 벽보 훼손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 더 처벌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선관위 직원이 위의 이거는, 명령에 따라 가지고 네. 투표지를 집어넣는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하수인을 시켜서 관여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네요. 그것도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투표지 위조 증감 행위나 이런 것들은 특히 선관위 직원들이 하면은, 그리고 그런 일을 시키면은 그거를 거절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따를 의무가 있는 거지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선관위는 묘하게 공문 형태로 규칙 형태로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 직원들이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법률에 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명백히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증거보존 절차를 다 9군데를 다니면서 다섯 번째 정도 그 아마 단 안산 단원갑인가을 그 김남국이 지역구 박순자 그 후보랑 다퉜을 때 거기 참관을 아니 뭐야 증거보존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했을 때 그때 저는 전산 조작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프 조작도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한 5월 그 정도 오프 첫 되겠네. 2020년 5월. 네네 그렇습니다. 5월 정도에 제가 처음에는 이게 그냥 전자계 표기를 통한 전산 조작 이 정도만 생각을 했다가 예. 참관을 하면 그 증거보존 절차를 하나 둘 가면서 이게 단순한 전산 조작만으로 된게 아니구나. 엄청난 오프라인 조작이 같이 있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선관위 직원도 적어도 한 명에서 두명 정도는 개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삼립방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그 도봉을 해서 발견된 그리고 안산 단원에서 발견된 그 삼립방박스가 전국에 아마 빵 배송로를 통해서 그 투표지를 배송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제가 분당을에 갔을 때그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 키가 번호키였습니다. 번호키 같은 경우에는 번호만 알면 다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를 다 이게 어느 정도 공지가 되어 있을 거고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선관위의 그 번호키들을 누군가가 다 알면 그 배송 경로를 통해서 번호를 따고 다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겁니다. 과거에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주변 감시단 눈에서 걸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4.15 때는 그런 감시력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방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선관위 직원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구 대선에서 보면은 이제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은 그냥 일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개입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주현 변호사님은 판단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그 선관위 직원들이 많이 개입됐다는 점 플러스 그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 공무원까지 유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봉인지 그러시군요. 간인 문제에 있어서 그 경찰이 선관위 직원을 뭐라 하지 않고 그 간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선관위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라. 당신은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고소장을 쓰라고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고소장을 써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그 접수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 경찰이. 그러면서 이거는 그 고소해봤자 각하될 거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경찰한테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나 참.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경찰을 하면서 이 지역 선관위랑 유착이 돼 놓으니까 이 선관위 말만 듣고 그냥 그 사람한테 너 중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 고소장은 접수하지 말고 이거 해라 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경찰한테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소장 접수가 안 됐냐 이랬더니 아 접수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뒤에 계속 전화가 와서 저는 안 받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때 부랴부랴 또그 저한테 고충을 토로했던 사람은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고소장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청문감사실에 가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감찰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바로 그날 제가 전화 안 받은 날 바로 그분한테 고소장 사진을 찍어 접수본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태가 지역 그 토착 경찰, 지역 선관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많이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묵인하에 엄청난 대규모의 불법이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천 연수월 같은 경우에 뭐 이런 현재 인천 지금의 저 뭐죠? 배춧잎 사전투표 아저그저 투표관리관 도장 일장기 형태 도장에 대한 고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 고발이 이제 종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민경욱 그 후보의 그런 변호인 측에게 그 인천지검장 고두봉지검장 그런 산하에 있는 팀에서 대선이 끝나면 우리가 수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내용 아시죠? 예, 뭐 저한테도 저 있고 제가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그 검찰 공무원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지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검찰도 이제 눈치를 계속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눈치 보는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경찰한테 수사권도 뺏기게끔 만들고 그 문재인 뭐 추미애 하에서 그냥 완전히 뭐 추풍낙엽된 그런 검찰의 그 꼴불견을 지금 보여주었는데요, 전 국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이 되면 이제 뭐새 검찰총장이 등장할 거고 새 검찰총장이 등장하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 아우성을 치면은 결국은 3구 대선하고 4.15 총선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여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정무적인 판단을. 네, 사실은 뭐 윤석열 그 지금 당선인이 그 검찰총장에서 사실 수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안안 했죠. 했고, 그 저는 이제 이걸 카드로 좀 활용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드로 한번 활용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당연히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럴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윤석열 후보, 그 당선인이, 제가 보는 윤석열의 가장 큰 장점이, 나름 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판단은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 결정이, 나름 뭐 예를 들면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그런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단을 잘하는 걸로 보이는데, 부정선거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이 사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 솔직히 대통령이 되면, 자녀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지금 마지막 거 역사에 올라갔는데.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자기 꿈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이 부정선거를 수사를 안 하면, 뿌리 뽑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이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어떻게 갑자기 뭐 하다가 대통령 그 후보군에 뽑혔고, 갑자기 유력 대통령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상대방이 경쟁상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돼서 이기고 보니까 부정선거라는 아주 좋은 주제가 있다는 말이죠. 엄청난 저 주제죠. 솔직히 이 부정선거 그냥 격파만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재명한테도 부정선거만 조금 막으면 이기는 게임이었고, 좋은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도 부정선거만 척결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암적인 문제들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뭐 박주민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뭐 좋은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란 그런 문제도 참 중요하지만 이 문제 해결 없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사람들 사이 신뢰관계를 어떻게 커가겠습니까? 일어난 아니, 것을 다 말씀하신 안 일어났다고 지금도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지금도 3월 14일 날 기명 기사를 매경에 여론부장이라는 분이 썼는데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다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뭐 그만큼 위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표면화를 던지는 이유가, 그렇게 던지면 또 반발 여론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거를 인지를 할 건데, 쟤들도 아는 거죠. 이 3구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뭐저 또, 박주민 변호사님은 이제 정당 일도 그동안 하셨고 또 청와대 일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내부 메커니즘을 다른 일반인보다 좀잘 이해하실 텐데 사실 이제 3구 대선에 이게 10일 날 당선인이 확정되면은 11일이나 12일 정도는 당 대변인 성명서로 3구 대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향후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도는 유감 성명서를 국민의힘 대변인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 내가 당대표가 잘못 생각하는 이제, 거 아니죠? 아,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아니, 뭐, 아니, 저는, 관계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이 정도까지 안 하더라도 아니, 왜냐면, 실체를 정확히 보는 사람이면 국정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나오고, 선관위를 개혁 또는 선관위 전면 해체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뭐, 일단 노정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화를 품고 있고 사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일련의 절차들은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아니, 모든 윤석열 당선인이 첫 말이 뭐가 나올지를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통합하고 협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 한 문장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나 그럼요. 선거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한 그런 여러 건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네.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 저게 무슨 메시지다. 이렇게 알 건데 그냥 뜬금없이 합치나 그냥 협치나 무슨 뭐 통합이나 이런 거 외치니까 저 양반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밀었던 윤석열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뭐 그게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뭐 저도 윤석열 후보를 좋아서 찍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저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가는 게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재인이란 인간이 너무나 대한민국을 망쳤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거에 그걸 떠나서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고, 그 잘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정말
종먹는, 아니, 송두리째 뿌리 뽑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도려내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누구보다 잘 인식해야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박주현 변호사가 참이 정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냥 뭐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게그제 지금 꿈이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은 네. 그 박주현 변호사는 그 어떤 사안이나 현상이 터지면은 본질을 정확하게 이렇게 관역을 하잖아요. 예. 아, 네. 좀 그런 면이 성공한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딴 것보다도 그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참모들이 유능한 참모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질을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꿰뚫어 가지고 핵심을 이야기해야 되지 국정 운영에 지장이 되니까 그 문제는 거론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사전 선거는 독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물타기로 나가면은 나중에 반드시 성과가 안 좋거든요. 지켜야 될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회복하는 것만큼 정의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문제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지금 5년, 뭐 5년이 될지 또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180석을 그대로 두면요. 내각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각, 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내각은 다 탄핵소추가 가능하고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족수가, 대통령만 정족수가 3분의 2지 나머지는 가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180석을 못할 게 없습니다. 저 180석이 제대로 된 민의를 담은 180석이면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숨친 전부 다 거니까. 가짜 투표로 만든 저 엉터리 의석인데 저 의석에 의해서 내각이 굴러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를 방치만 하고 있다? 사실 그거는 대통령으로 자격이 아니라 정말 동네 이장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 승부사 기질이 있는 것 같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고는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 황교안 대통령, 후보께서도 그 대통령 경선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 윤석열 후보 주변에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으니까, 나름 그 문제를, 뭐, 바로 빼들면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빼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빼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박주현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또 성공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 정의와 정의 확보라는 부분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현명한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 있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관위 측하고도 많이 그동안 접촉하셨으니까 3구 대선을 마친 입장에서 박주현 변호사님이 이제 선관위에 좀 젊은 직원들, 노회한 직원들은 뭐 이제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을 것이고 그분들에게 당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사실 그 국세청에서 국세 공무원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임 교수로서 일을 했고, 그 공무원들이 이제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은 상당히 순수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름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에 들어가는 나름 사명감 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직에 대한 그런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공무원 직렬 중에도 좀 상위에 있는 직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그 조직에 몸담는 것 자체가 더러워지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넘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암덩어리는 한 방에 도려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기다리면은 더더욱 몸 전체를 먼저 가지고 몸을 그냥 망가뜨립니다. 자기의 몸 전체를. 그래서 저는 선관위 직원들이,
뭐이 방송을 아마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건데, 제발 그냥 자기의 양심, 그냥 자기의 자녀를 보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국민들한테 뭐 요즘에 어나니머스 이런 거 끼고 방송해도 되잖아요. 굳이 뭐 얼굴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그 실체를 제대로 소상하게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아는 국민들이 뭐 과거에는 한 50만 명이었다면 지금은 한 수백만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4천만이 되고 5천만이 됐을 때그 선관위 그리고 그 선관위에 몸담는 직원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박주인 솔직한 변호사님, 그 거죠. 이제 내부 고발을 하면 이제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되시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법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고 그렇습니까? 일단, 불이익 처분을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포상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혜택이 있다고 알려지는데, 지금껏 대한민국은 그런 공익 제보자를 상당히 핍박하고 구속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그러나 진행이 되고 정권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있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를 하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런 본인이 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고. 눈치를 보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눈치를 보는 국민들이 많을 텐데, 눈치를 보는 선관위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기를 좀 내십시오. 용기를 내셔가지고, 먼저 쏘아 올리면은 아마 후배들도 더 쏘아 올릴 거예요. 자, 그리고 박주현 국민들이 변호사님, 지지할 겁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이제 이 상태대로 이제 흘러가가지고 네. 네.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또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두봉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만일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만일 그런 위법행위에 가담 행위가 발각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구속이 되는 거죠. 뭐 구속이 되고. 퇴직금에 있어서도 뭐못 받거나 이렇게 될수 있는 거고 그 여러 연금이 가지로 박탈당한다는 이야기네요. 네네네 그렇죠. 연금도 박탈당하고 여러 가지로 공직을 수행한다는 게 사실 뭐 냉장히 또좀 약간 세속적으로 말하면 철밥통인데 그 철밥통이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 연금도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이 돼야 한, 됐던 그 좋은 조건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뭐큰 금액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뭐 국세청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한몫을 땡길 수는 있는데 선관위 직원은 뭐 어떤 재산적으로 그렇게 크게 땡기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 이 부정선거 카르텔에 가담함으로써 이제 자기가 앞으로 편하게 지낼 이 직장을 잃고 또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다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엄청난 치탄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후회만 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이제 사실 그 3구 대선 전후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렇습니다. 전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무리수를 두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고, 예. 지금은 뭐 가능성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뭐 당분간 그런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겠지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행태로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과거에 뭐 노태우 대통령이 됐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친구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백담사로. 예. 그이 문제를 4.15 부정선거하고 3구 대선 문제를 어떻게 뜯고 넘어가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은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는데 그런 종류의 불법 활동에 관여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관계자들이
계속 침묵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되었을 때는 끝까지 덮었겠죠. 그리고 뭐 공소시효가 소멸되고 나면 이 정권이 계속됐을 때니까 같은 성격에. 그러나 지금 뭐 뜻하지 않게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자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공익 제보자 역할을 하시는 게 자기 명예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자신의 일신을 구하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난파선에는 일찍 뛰어내리는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빨리 그 난파선에 뛰어내리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명조끼가 있고 튜브가 있을 때 뛰어내리십시오. 그게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저는 이제 그늘 이렇게 뭐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한 40대 중초반에 그런 아이를 둔 가장이라면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목격했거나 직접 관여했으면 그것을 알려가지고 해결하는 게 늦게나마 내가 그래도 선거 공정성을 확립하는데 선관위 관계자로서 일익을 담당했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럼요. 네. 지도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